이 화면에 보시면 업데이트 유저의 set editing plus 그리고 set users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사실은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이걸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과제로 이렇게 내주고 얘기를 한번 맞춰봐라고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지 이 모듈이 동작하겠는지 그 주제인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난 에피소드에 이걸 적어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이걸 지웠으니까 지워놓고 한번 필요한 거 업데이트 유저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그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디트 폼, 유저 폼이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기대했던 대로 동작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선 동작 안 하겠죠. 지금 다시 볼까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고쳐서 업데이트 유저를 하면 동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캔슬은 동작을 합니다. 캔슬도 동작하도록 그렇게 소스 코드를 먼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완성을 해보라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예, 업데이트 유저 폼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좀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렇죠? 저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일단 이니셜 폼 스테이트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브랍스에서 전달받는 커런트 유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app.js 보시면은 우리가 전달할 때 커런트 유저를 전달하잖아요. 요 값, 커런트 유저 전달된 값, 요것을 이 세팅된 값이죠. 커런트 유저는 edit low 할 때 xm이 결정되죠. 그죠? 버튼으로부터 전달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initial form state 들어가는 이것도 필요 없죠. 여기도 지워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딱히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perhaps의 add user를 오래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나요? updated user죠. updated user이고 그리고 전달하는 값은 그대로 user 전달하면 되죠. 여기 있는 이 유저는 여기 있는 이 유저이고 이 유저는 여기 있는 이 유저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것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참 아름답죠 이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몇 번인가요? 2015년도부터 나왔다. 아니 이게 2015년이 아니죠. 이게 16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 제가 그 강의 녹화했는데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밑에 다른 건 달라지는 건 없고 이것도 업데이트 유저로 바꿔주고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이번에는 캔슬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캔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캔슬 버튼을 온 클릭했을 때 방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캔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온 클릭입니다. 그러니까 온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지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뭘 넣어줘야지 에러 메시지 없이 그러니까 취소가 될 수 있을지 편집하던 것이 취소가 될 수 있을지 그죠? 제일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냥 뭔가를 전달받아서 props에서 전달받은 뭔가를 우리가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set editing 이걸 전달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ulse로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app.js에서 app.js에서 얘를 호출할 때 current user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set editing도 같이 editing equal set editing 스펠링 맞나요? 스펠링 한 번씩 틀리면 이게 잘 앞눈에 안 들어와요.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아서 여기다가 아규멘트를 콜백으로 추출해서 폴스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깔끔하게 되겠죠. 그죠? 볼까요? 그래서 에디트 버튼 들어가서 홍길동을 주피터로 하고 주피터하고 유저네임은 피터를 하고 하다가 캔슬을 클릭했을 때 다시 원위치 되는 거.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편집도 제대로 되나요? 주피터하고 아니죠. 애드가 아니라 에디트를 해야 되겠죠. 홍길동을 홍으로 바꿨습니다. 업데이트 유저 했는데 props 업데이트 유저 스펠링이 틀렸네요. user입니다. 그렇죠? 이게 에디터 유저 폼의 19번째 라인에 유저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다시 홍길동을 업데이트 유저. 역시 업데이트 유저이 틀렸네요. props 업데이트 유저 스펠링이 틀린 것은 아닐 텐데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유저 이것이 fjs에서 업데이트 유저이고 업데이티드 유저리 했네요. 잘못 썼습니다. 업데이트 유저가 아니고 업데이트 유저이죠. 그래서 다시 방탄소년단의 방탄 소년 업데이트 유저 이제 제대로 먹히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돼 있는 상태에서 캔슬하면은 원위치 된 것도 잘 되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다시 유시민 작가로 넘어가려는데 안 넘어가지죠. 그죠? 이게 상당히 미묘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